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페시픽이라는 브랜드고요. 여기 데크라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데크라는 영국 그 배터리라고 강아지 쿠싱 중으로 유명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스페시픽도 데크라에서 나오고 키드니로 되어 있으니까 신장질환 처방사로고 한 캔에 100 들어 있습니다. 건사료로도 있고 또 이렇게 습식사료도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저희 고양이들한테 같이 나눠 먹이겠습니다. 캔만 먹이지 않고 저희는 노령묘 사료 같이 섞여서 먹고 따보면은 꼭 스팸처럼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스팸처럼 나오고요. 인도 세븐 사료입니다. 신부전 질환 치료에도 쓰고 노령묘들 노령견들 시드니 저기 시니어 사료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인도 적당히 적치료되어 있고 단백질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료고 저희는 신부전 치료에 레날 처방식 대신에 인도 세븐을 먹습니다. 캔만 주지 않고 사료에다 이것저것 비벼서 섞어주는데요. 캔을 일단은 뚝 떠가지고 넣어서 싹싹 비벼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타우린 넣어주시면 심장에 좋으니까 타우린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타우린 여기 한 큰 숟갈로 4g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한 3-400ml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저희는 10여 마리 나눠주니까 하나 넣어주고 옵티 MSM 식이유황도 넣어주겠습니다. 옵티 MSM. MSM은 꼭 옵티꺼 먹이라고 말씀드렸고, 옵티꺼 사시면은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효능 똑같아서 거의 비슷하니까 굳이 브랜드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요. 역시 요거 큰 숟갈로다가 넣으면은 고양이들이 3-400ml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차전자피에서 식이섬유를 좀 더 섞어줘가지고 사료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추가해줍니다. 콜라겐입니다. 콜라겐도 한 숟갈 넣어갖고 조금 더 추가해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든 뉴트리션에 나온 콜라겐이고요. 단백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치료 효과도 있고 오늘 이쯤에 가지고 죽여가지고 고양이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이걸 잘 섞어줘서 고양이들을 강아지로 먹이겠습니다. 여기 넣는 것들 MSM이나 식이섬유나 유산균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눈에 보일 때 또 손에 잡히는 것들 그때그때 넣어주고 어떨 때 콜라겐도 넣어주고 이노시톨도 넣어주고 바이오틴도 넣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매번 달라집니다. 한 번에 이것저것 다 넣고 우린 다 먹으니까 가끔 질문 올라왔을 때 따로 먹어야 되냐 같이 먹어야 되냐 질문이 올라오는데 지금 그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꺼번에 다 먹어요. 그리고 깜빡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으니까 오늘 레시틴도 먹이겠습니다. 더 넣겠습니다. 레시틴 인지질 전문에서 뇌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지방간이나 간에도 좋고 제사 지지했는데 콩으로 만든 레스토닌입니다. 치매에도 좋고요. 지방간 치료에도 좋고 지방을 녹여주기 때문에 혈관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질은 지방을 녹여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치료해주고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 모일에도 좋고 아마 테라코트라는 게 있는데 같은 성분이고요. 오늘 이 레시티는 라이프 익스텐션 작업이고 데드 렉스틴입니다. 해바리시 렉스틴도 있고 나랑 렉스틴도 오늘 거는 대왕 저기뭐야 데드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인도 세븐 세류가 그 뇨를 산성화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옥살 결석이 있는 고양이, 암컷 고양이한테는 마그네슘을 좀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pH를 균형을 잡아줘야 돼서 옥살 결석이 있는 고양이들한테는 마그네슘을 넣어주는 게 이게 치료하는 지름길이고 예방해주는 지름길입니다.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에서 구연산 마그네슘이고요. 구연산 마그네슘이니까 구연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그네슘인데 구연산을 좀 첨가해서 흡수율을 좋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여러 종류 있는데 구연산 마그네슘 지금 쓰고 있고요. 저희가 포타슘,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pH를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있는 고양이들은 이 칼륨이나 마그네슘을 먹이면은 뇨가 알칼리로 돌아가니까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컷 고양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은 마그네슘인데 양은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먹이니까 매 끼마다 먹이시니까 한 20분의 1 정도 분량을 매 끼마다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 지금 보시면은 그냥 소량이죠 이렇게. 한 20분의 1 캡슐 정도 몇 끼마다 먹이거든요. 사료가 들어가면 몇 끼마다 이렇게 pH가 왔다 갔다 하니까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료에 몇 끼마다 한 20분의 1 분량 정도 뿌려줍니다. 전체 양은 10분의 1을 하루에 먹인다고 그럴 경우에 그 10분의 1을 나눠 먹이면 됩니다.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있는 고양이는 작년에 결석 수술하는 진달래는 따로 먹고요. 나머지 고양이들은 스펙시피는 데크라는 브랜드 강아지 쿠싱공으로 유명한 배터리 제품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신부전 4년차 고양이 동이는 잘 먹고 있습니다. 구내염 치료를 작년에 구내염 치료 발치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있습니다. 진달래하고 피터도 잘 먹고 지금 다른 친구는 입이 안 맞나 봅니다. 그냥 가버리는데요. 자기 입맛이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데 다른 고양이들도 배식을 주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뽀뽀는 안 먹습니다. 뽀뽀 주는데 뽀뽀 안 먹는 거 보니까 기호성은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마리가 안 먹네. 보니까 세 마리가 지금 거절하고 있네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시피라는 고양이 키드니 사료 스피스캔을 루알캔에서 나온 인도 세븐이라는 시니어 사료랑 섞어서 먹여줬습니다. 사료에다 이것저것 보조제들 영양제를 한꺼번에 섞어서 넣는 법만 가르쳐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다 먹입니다. 굳이 나누지 않고요. 비타민 E 같은 거 넣을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그때그때마다 넣는 게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